아, 드디어 다 받아줬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아, 우선, 아,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 일단 시작하고 들어가죠. 예전에, 푸른 눈의 백룡? 팩을 구매한 이후로 삭제하고 처음 들어오는 건데, 스팀을 키니까 카이바가 신의 카드 준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 티켓. 이거 다 소용없잖아, 이제. 티켓으로 얻는 카드 같은 게 이제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카드가 안 나오는 건지 카드를 다 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코드. 신의 카드 어떻게 주는 건데? 나온 건 오늘 나왔는데, 광고가 오늘 내가 발견하긴 했는데, 예전부터 이벤트 했던 것 같다. 뭔가 신의 카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세계 제일 킥이 되기 전에 잠깐만 이게 내가 알기로 나온다 나는 특이한 게 카드 게임을 하면은 카드를 사면 하고 싶지가 않아 난 항상 느끼는 건데 약간 이제 포켓몬 하면 포켓몬 모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카드 게임을 하면 카드를 수집하는 게 이제 난그 재미로 하거든요. 돈 주고 카드를 사니까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네. 카드 게임이 난 제일 가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아, 이거네. 묘지기 일족 이시즈가 듀얼 월드에 등장합니다. 묘지기 일족 이시즈를 제압해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을 획득하세요. 이 게임 다운로드 받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하스톤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한 장의 신의 카드, 두 장의 파괴를 파괴하는 거, 두 장의 몬스터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상대 몬스터 전부 파괴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이 시즈를 잡으면 된다는 거야? 와, 얘 누구냐? 이런 애도 있냐? 아, 노래 이렇게 시끄러웠나? 아, 맞아요. 푸른 눈의 백룡 덱을 그 사고, 쓴 다음에, 게임을 삭제했었구나. 아, 정신없어. 설정. 줄이자. 너무 시끄럽다. 이 정도 되겠지? 이거 뭐냐? 너막 퍼주는 거 아니냐? 교환해보자. 로그인 보너스. 이거 먹을래. 예쁘게 생겼다, 야. 반짝거리고. 어떻게 먹어? 아, 이렇게? 나 이거 가져갈래. 야, 여기 반짝거리는데. 주세요. 좋구요. SR 프리미엄 티켓. 나 없는 거 맞네.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야? 아, 텍스트 좀 봐. 이거 딱 글씨 출력되는 순간부터 게임 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남은 그런가? 귀족의 지루하기 에그. 이 카드 몬스터전에 존재하는 한 공중 몬스터가 자신의 묘지에 보내질 때마다 이 카드에 카운터를 두개 넣고요.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뭐냐? 악마족 고블린 엘리트 부대. 아, 고블린이 악마구나. 나 이거 할래. 800포인트 내린다. 나 이거 가져갈래. 저 나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시즈 어딨어. 내가 알기로, 이거. 얜 누구냐? 이상한 애들만 다 있냐? 나 신의 카드 먹을 거니까 얘로 하자. 얘가 이제 신의 카드를 사용하면은 약간 효과를 받는 능력이었던 걸로 재물의 힘 저건가? 어드밴스 소환을 하면 공격과 수비력의 합계가 계산된다라고 하죠. 원래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거 소환하려고 내가 얘 쓰자 얘. 이거 돌아가냐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대 꼬라지가. 아, 일단 뭐 해보면 알겠지 뭐. 얘를 잡으면 된다. 카이바가 뜨거운
나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되면 운명을 벗어. 유물 따위 통하지 않아. 쓰레기통에나 버려라. 카드의 힘으로 말이야. 왜 말은 제가 했는데 싸우는 건 나죠? 좋아요. 얘랑 얘랑 피부색이 같네. 피부색이 같다고 다 친구가 아니지. 그거 어딨냐 그거. 일단은 이거 내고 이거 덱으로 돌리고 서플한다. 와 이거 좋다 되게. 제 차례는 끝났어. 제 차례예요. 들어오겠어요. 몬스터 카드를.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그런 게 없어요. 카드를 들어받은 다음에 몇 개를 골라서 다시 가져가는 약간 그런 형식은 없죠. 내자 그냥. 오 이거 800 들어가는구나. 4장을 넘겨서 같은 것만 3장이냐? 야 이렇게 템포가 느렸어 이거? 어우 야 켈도 상대에 덱에 넣고 셔플한다. 근데 이렇게 얘 잡으면 그냥 주는 거야? 아, 너 좀 시끄럽다 야. 설마가 문제가 아니야. 시끄러워. 넘겨. 야 연효가 좋긴 하네. 잠도 푹 자고. 자 아까 방종하고 유튜브 업로드 한 다음에 바로 잤거든요. 야 너무 자서 골이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아. 평소에 잠을 못 자니까 아, 잠만 자도 아주. 오 이런 거구나. 이걸로 제거하고.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되게 좋았어. 이게 이거를 없애주는. 아 저거 제외를 시켜버리네. 야 되게 좋다. 상대가 파괴해버리고. 아 이거 전턴에 저렇게 했어도 되는데 나는 뒤집혀져 있는 건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아휴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 목적은 신의 카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신의 카드가 두 장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저기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세 장이었나? 여섯 장이었나요? 신의 카드가? 귀엽네. 천년 목걸이가 틀릴 수 있지. 미래가 바뀌었어. 백색 번개. 야 백색 번개 뭐야? 그거 아니었어? 그 멸망을 부르는 우레탄 아니었어? 야 이거 얼마나 그것도 많은데 움짤도 많은데 우레탄을 지금. 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진짜 그냥 주네? 평생 미션에서 획득할 수 있다. 평생 할 만한 만큼 해야지 준다던 거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야 써보자. 이거 누가 쓰는 거지? 카이바가 쓰는 건가? 어떤 카드인지 보자고요. 저거 뭐냐 이거. 이거네 이거. 자, 아, 씨, 소설책 한 건 나오는데 D&D 게임이야 거의. 텍스트만 보면은 이 카드를 통상 소환할 경우 세 장을 릴리스하고 일반 소환을 해야 된다. 이 카드의 일반 소환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카드의 일반 소환 성공 시에는 마법 함정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다.
이 카드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카드는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직접 눌러서 하는 계열의 능력이 안 통한다는 거겠죠? 이 카드는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자신의 필드의 몬스터 2종을 릴리스하는 것으로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에는 이 카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아 내가 이거 덱을 짜보고 싶은데 카드를 몰라 짤 수가 없네? 큰일 났네? 퀴기도로 하면 되나? 이런 거 말고 하얀 건 뭐냐? 일단 이걸 하려면 세 장이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럼 아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서치하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통상이었나? 일반 일반 몬스터 별 3개였죠? 아 이거 말고 마법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아까 그 실험관 같은 데서 막 나오는 거 이거다. 소환반 하면 센 거 아니야? 스킬도 있으니까 얘는 스킬 뭘로 하지? 고레벨. 아 내 라이프가 1800 감소하면은 가져온다. 이건 뭐야? 산 박살내기 이거 하자? 아니네 아니 이거 뭐야 300 회수만큼 올린다. 이건 뭔데? 이거 하면 되네. 어 이거 진짜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그럼 그건 거 아니야. 5레벨 이상의 무작이면은 저 한 장만 넣을 거니까. 어떻게 연동 카드 같은 거 볼 수 없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일반에 별 3개 공격력으로 보면 되겠지? 공격력이나 수비력. 아 이게 되게 센 거였구나. 수비력 1800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럼 가져가겠네. 9장 4장 넘기는 거니까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어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지 이게 알아볼라나? 가져옵니다 그런 거. 가져옵니다? 가져옵니다로 보는 게 낫겠죠? 가져옵니다? 찾습니다? 들어오였나 여긴? 아 여긴 들어오라는 게 나오는구나. 들어오 가져오는 거 없어? 너 특수소환 같은 거 안 되는 거지? 모르겠어 안 써있어. 저렇게 많은데도 못 알아보겠다. 일단 가져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 쓸 거고 일반 소환 카드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연동이 더 될 만한 게 있나? 일반 소환 일반 몬스터 관련 잘 찾죠? 해본 놈이 잘 찾는 법이야. 야 이거 어떻게 다 찾냐? 이거 너무 심했다 야 인간적으로 게임이. 아 이거 원턴에 소환 안 될 거면은 필드에다 쌓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재물 두 개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은 패 및 자신의 필드의 안면 패치 몬스터 중 효과 몬스터 2의 몬스터 한 장을 보냈을 경우 특수소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특수소환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패 묘지에 1번 몬스터 하나 어떻게 짜야지 재료를 꺼내려나? 아, 일단 서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보다 일단 마법 함정 뭐 없냐? 아 이거 이렇게 보는 건가 보다. 1번 몬스터 관련 여기 있네. 아 나 영어 못해. 아 영어 못해.
일본 몬스터 존재할 경우 마법 함정 어디서 물음표야 씨발 한국 채널을 와가지고 영어를 떠들어 한국어로 말해. 1500 이하의 몬스터 3장까지 넣는다. 대기사 카드 두 장 들어오고 일본 몬스터가 한 장 제외한다. 아 서치 카드 이거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갈아탈 거면은 두 턴 안에 뽑는 거를 목표로 하자. 어차피 이제 체력이 달면은 이걸로 끊어올 거니까 이걸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가져가자. 하나만 넣자. 하나만 무거울 것 같으니까 일반 관련된 거 엔드 페이지에 소환이야? 필요 없잖아. 도둑 지령 하나 넣고 아 서치를 해야 돼. 서치할 게 없는데? 아니 고레벨 무조건 이걸로 서치하자. 그리고 일단은 몬스터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일반 몬스터 넣어서 그냥 채워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 찾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빨리 한번 써봐야죠. 거신병 거신병을 소환하는 걸 보고 잡겠습니다. 심판의 손 손으로 할래. 어디서 재팬이야. 아 진짜 이 새끼 이거 봐주겠어. 한국을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지. 나 왜 다 일본인인 줄 아냐? 일본만 알아서 그런가 이게? 이건 뭔데 레오야?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거랑? 뭐 연동되는 게 있는 거야? 코덱. 아 이건 얘네는 약간 세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두 개는 다른 건 모르겠다. 일단은 마법 카드에서 휘기도를 보자. 어 내 생각에 휘기도 중에서 사기 카드가 있을 거야.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들어오고 한 장을 골라서 버린다. 이런 묘지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넣어서 아니 일반 몬스터 관련된 것도 없어? 봐봐 지금 땅 어둠 땅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난? 근데 재물은 이걸로 아 그러면 이걸로 그냥 가져가자. 저걸로 해서 이제 서치해서 가져온 다음에 한꺼번에 꺼내서 이걸로 이거 소환하고 이거 한 번 더 써서 이거 뭐야 두 마리 제거하면은 상대 필드 몬스터 전부 파괴한다. 이것까지 써서 명치 한 대 때려가지고 잡는 걸로. 어, 대상 안 된다면 효과 지정 대상으로 좀 써보자고. 뭐에다 써야 되는 거지? 이거 유저랑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재물을 찾자 여기서. 일반 게이트로 유희가 제일 세겠지? 신비한 훌륭? 이펙트를 보자. 아, 썸네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녹화 떠났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곳에 듀얼 배차 좋아. 몬스터를 공격하시면 배차를 내가 할 차례. 아 이거 보겠다. 야 꼬라질 보니까 볼 것 같긴 한데 일단 잡고 내가 알고 40레벨이면 약간 써먹을 만한 거 나오지 않나? 이거 뭐 이런 걸 내냐? 이유가 있어서 넣는 건가? 이거 내가 드로우 한 것 중에서 아니지 패해서 하는 거지. 가져와 엎어둔 카드를 열겠다. 이거 야 아무것도 안 넣으면 내가 하는 의미가 없잖아. 야 나 넘겨. 이펙트 봐야겠어. 어거지로라도 가져온다. 착하네.
카드 뽑는다고 말하고 뽑네. 그냥 뽑으면 될걸. 뭐야 이게? 돌격 지령. 야, 오늘에 나오지? 아, 몇 장을 넣어놨는데 이거. 야, 몇 장을 넣어놨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아, 진짜 실망이네. 능력까지 써서 제압하는 거 볼 수 있겠는데,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얘가 뭔가 다 잘못 골랐나 본데. 10자리가 골렸나 본데. 아, 나왔다, 나왔다. 일반 소환하려면은 이걸로 소환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하나 나오지? 아. 상아리 3개 나왔네? 이런. 부터 처먹은 게임을 봤나? 야, 보자! 내가 너를 소환하기 위해서 게임을 받는 것만 30분을 했다, 야. 30분까지 안 걸렸나? 10분인가 20분 걸렸어. 어쨌든 많이 걸렸어. 어우, 야, 쟤 왜 저렇게 좁은 데서 나오냐? 나는 저 신전 같은 거 다 부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야, 야, 저렇게 좁은 데서. 야, 너무 좀 좀 그렇다. 내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나? 푸른 눈에 뱅는 것 같다고 소환하면은? 하늘 막 날아다니고? 어, 하나? 두 장만 뽑으면 돼, 두 장만! 그렇지! 세 장, 어, 좋아. 나의 재물은 팔 두 개로 한다. 이거 소환한 턴에 능력 못 쓴다거나 그딴 거 없지? 효과 발동. 강펀치래. 아, 이거 나도 선택돼? 개웃기네 이거. 아, 이렇게 이펙트가 하나도 없어? 어. 배틀이다! 어, 뭐야. 아, 이거 발동하면은 못 때리네. 그렇군요. 어디 볼까? 이펙트 뭐 다르지 않을까? 명치 때리는 건데? 제발. 강펀치! 아, 강펀치 잘 봤고요. 어, 신의 카드를 준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신의 카드 주니까 혹시 흥미 있으신 분들은 잠깐 깔고가 될 것 같네요. 근데 까는데 걸리는 시간 보니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스팀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 돌린다기보다는 컴퓨터 버전으로 나온 거죠.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뭐 나중에 또 신의 카드 또 있으면은 주라고. 신의 카드가 몇 장이야 진짜? 세 장이겠지? 어, 내가 알기로 세 장인 걸로 압니다. 세 장이겠지? 뭐 또 뭐 있지 않겠어? 신의 카드 말고 또 뭐 있던 걸로 아는데 비슷하게 생긴 거. 어, 마신 카드 이런 거 있겠지 뭐. 그런 거 주면은 한번 받으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